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랫부분에 하단 자막으로 실시간 투표율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전국 9.4%, 지금 대전은 9.1%,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투표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비 소식이 벌써부터 시작된 곳도 있는데 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 캠프별로 저희가 중계차도 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투표소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돌직구쇼 특집 방송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대선 특집 돌직구 신문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결전의 날, 유권자의 선택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선 주자 5명의 마지막 호소 내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과연 후보별로 어떤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부르짖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한 표라도 더 문재인에게 표가 모여야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주신 거 맞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을 제압할 힘을 저 문재인에게 주십시오. 투표하면 대통령 문재인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대통령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투표장만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투표장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홍준표는 국민의 뜻으로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저 어린애 내 꽉 쥐고 짓눌러서 이제는 한국을 협박하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혼자서 걷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느낌들. 포레스트 검프 영화할 때 혼자 뛰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 같이 뛰는 민심의 바다가 이미 틀린 여론조사, 가짜 여론조사 다 뒤덮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이깁니다. 저 유승민을 찍는 표가 사표입니까? 아니죠. 저 유승민을 찍는 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희망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제 가슴으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통증을 느끼고 제 머리로 해결책을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성공한 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정권교체 아직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정권교체는 이미 확고해졌습니다, 여러분. 맞죠? 기득권 세력 눈치 보고 재벌과 타협하고 그리고 적당히 현상 유지하는 정치로는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분을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의 희망을 위해서 내일 1분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네, 정성 위원님. 어제 자정까지 모든 후보들이 열심히 공식 선거 운동을 하느라 지금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어요, 후보들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각자 자기들이 처한 현실에 따른 적절한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지율이 50%를 이제 목표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지지율을 확보해야지 다음에 이제 반동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역시 안보 대통령,
좌파 척결 이런 거를 그 자기 자신에 알맞는 걸 가지고 했는데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1952년 영국 런던 타임스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에서 장미꽃을 피게 기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 하면서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제 조기 대선을 하게 됐고요. 오늘 장미 대선, 그야말로 장미꽃을 피우는 나라, 피우게 되는 시기에 이르렀는데요.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 제도는 그 인류 역사상가 발명한 가장 발전된 그런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도 딱 하루만 국민이 자유롭다고 하죠. 투표날. 그러니까 이 4년, 5년 만에 들어온 이 투표날, 정말 국민들이 오늘 하루만은 국민이 우리나라 이날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정말 자신이 지지하는 투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윤태웅 실장님, 이번 대선 말입니다. 깜깜이 대선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깜깜이 대선 직전까지 지지율이랄까요? 여론조사 흐름도 상당히 변화무쌍했기 때문에 이번 깜깜이 대선 기간을 지나서 과연 누가 어떤 득표율로 당선이 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할까조차 지금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대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저도 어제 막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되냐고? 누가 되냐? 순서는 어떻게 되냐? 뭐 득표율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답은 저도 모른다 그랬는데 일단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 같죠. 투표율 상당히 높다. 높은 이유는 일단 투표의 편리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사전투표가 이틀이 있고 오늘 또 저녁 8시까지잖아요. 이게 이제 외부적인 조건이라면은 좀 구조적인 조건을 보면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 국면이 사실 지난 한 10월부터 끌어왔던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이 예. 10월부터 끌어와서 이제 5월 10일, 5월 9일이니까 이제 한 7개월이 됐는데 이 끌어온 것에 대한 각자 각자의 마침표를 찍는, 물론 종지부는 아니고 새 정부한테 이제 짐을 맡기는 거죠. 지금은 조금 과도 정부 시기로 인해가지고 뭐 권한대행이 하고 또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이 했던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탄핵에 찬성했던 분은 찬성한 대로 또 혹은 반대했던 분은 반대했던 대로 예. 이런 종지부를 찍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5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참 이런 선거는 독특해요. 제가 볼 때 87년 선거 정도하고 유사점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양강 구도였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5명의 후보들 특히 4위, 5위도 마지막에 약진을 해가지고 예. 다 찍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죠. 5명의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이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한 80% 넘기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87년도 정말로 직선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권을 다시 되찾은 쓸 때가 89% 정도였어요. 89%라고 하면은 좀 몸이 어떻게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분 빼고는 다 한 거다. 오늘 80% 나온다면은 내 주위에는 투표 안 한 사람 없는데 수준이 될 겁니다. 예.